이거는 좀 더 짧지만 크게 우리가 이 맨 언더존은 뭘 담당한다고 그랬죠? 길이. 그렇죠. 미들존은? 볼륨. 그 다음에? 스타일. 그쵸, 스타일, 디자인, 모양. 그걸 담당한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오늘 이 기법, 이 세 가지를 이 균형을 잘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볼륨 스타일, 아, 볼륨이 아니라 보브컷. 보브컷인데 좀 앞머리가 길게 빠지면은 더 예쁘고. 근데 짧은 머리는 괜찮아요. 보브 커트도 있고, 보브 단발도 있고, 그러니까. 그래서 오늘은 이 스타일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. 세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커트 하려고 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우리가 세션을, 파팅을 나눠야 되는데, 오늘은 기본적인 게 좌대각, 우대각. 이 기법을 잘 활용을 하면 컨케이브 라인, 뒤에가 가운데가 올라가고 양옆이 길어지는 이 스타일.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디자인을 보면, 아, 좌우가 길어졌다. 그러면은 섹션이 좌대각, 우대각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고요. 뒤통수가 올라갔네, 콘케이브. 또 아니면은 뒤에가, 밑에가 동그랗게 볼륨이 내려와서 살았네, 그러면은 컨벡스.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니까 약간 좌우가 다른 것 같아. 그러면 비대칭이다 라는 거를 스타일 그려놓고 포인트 찍어놓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으로 좌대가 우대가 디자인을 빨리 그려놓으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겠죠.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하시는 스타일이나 그런 걸 사진을 찍어놓던가, 우리가 시중에 인터넷이나 그런 데 많이 도는 디자인도 우리가 보고 이것만 구별이 하고 디자인을 나눌 줄 알면 얼마든지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꼭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분배에 따라서 우리가 섹션을 분배를 나누는데, 그대로 그 보통은 섹션을 나누는 데서 90도로 빗질을 해서 커트를 합니다. 그렇지만 변이 분배는 다르다고 그랬어요. 그렇죠? 꼭 섹션을 나눈 파팅을 한 그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군데를 모아서 할 수도 있고요. 섹션은 후대각으로 했지만 앞으로 전체 다 당겨서 할 수도 있고요. 이제 피봇으로 섹션이 되어있지만 탑으로 다 당겨서 이렇게 커팅을 할 수 있어요. 이런 것들을 변이 분배라고 한다고 했어요. 그리고 커트를 할 때는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죠. 어떤 방법으로, 어떤 식으로 내가 모발을 당기고, 어떤 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그런 걸 할지를 섹션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섹션 나누는 대로 그대로 가운데를 90도로 당겨서 커트하는 거를 온더 베이스라고 해요. 옆으로 살짝 그 섹션 안에서 옆으로 당기는 거를 사이드 베이스. 그럼 한쪽이 길어지고 한쪽은 짧아지겠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커트하다 보면은 제커트식으로 편하게 조금 삐져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프리베이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프더 베이스. 이건 어떻게 해요? 섹션 밖에 길게 많이 한쪽으로 당겨서 커트하는 거를 오프더 베이스라고 했어요. 여기까지 다 아시죠? 네.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죠? 우리가 섹션을 크게 나눠서 한 번에 위로 올려서 커트를 했고, 양 옆에를 슬라이드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어요. 지난 시간에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, 오늘은 좌대각, 우대각, 그 다음에 컨케이브, 이 라인이 대표적으로 많이 표현이 될 거예요. 근데 보브커트는 다들 많이들 하시잖아요. 요즘에 막 어떤 뭐 청담 보브컷, 뭐 보브컷 해가지고 많은데, 이거를 균형을 잘 맞고, 그 다음에 볼륨이 깔끔하고, 그 다음에 좀 쉽고 중요한 거,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